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영가 회원 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복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하세요. <laughs> 호흡 명상과 호흡 명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호흡 명상이란 무엇이고 호흡 명상이 어떻게 불교 내부에서 공식된 수행 체계로 도입 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도 호, 호흡 명상이 있었고, 또 2000년 전부터 전통적으로 인도 내에서 호흡 명상이 진행되어 왔었지만, 불교에서는 이 호흡 명상을 지혜의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강화하면서 목숨을 연장하고, 길을 모아서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측면보다도 숨이 들어올 때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 알아차림으로써 지혜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호흡 명상을 사용한 것은 불교의 독창적인 관점이고 이점 때문에 호흡 명상이 현대에도 곽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흡 명상은 기업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교육 기관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현장의각 명상 센터에서도 명상을 한다. 그러면 원 스텝, 다 호흡 명상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호흡 명상이 어떤 효과가 있어서 그런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신경 조직망에서 호흡을 관장하는 게 뇌죠 뇌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것을 대뇌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을 중뇌 그리고 가장 작은 걸 소뇌 그렇습니다 대뇌는 머리를 만져볼래요. 지금 이 만지는 이게 대뇌예요. 네,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대뇌는 어, Homo sapiens 어, sapiens 그래요. 뭔가를 아는 것을 아는 능력은 인간의 이 대뇌가 커지면서 급속한 그 유전적 진보를 이루게 된게이대뇌가 커지면서 인간이 현대 문명을 이룰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뇌는요, 중뇌는 눈에 안 보여요. 네, 뇌 가장 가운데 중심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운데 있다고 해서 중뇌 그래요. 근데 이 중뇌는 감정을 컨트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충류뇌라고도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파충류는 바다에서 있다가 육지로도 오고 육지에 살다가 바다로 가는데 위협을 느끼면 공포와 불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파충류 내거든요 그래서 이 뇌는 그~ 뭐~ 5억년 전부터 형성됐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파충류 상태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 진화에서 그래서 파충류 내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중내 뭐라고요? 해 중내 가운데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손을 내밀어 볼래요? 그래서 이렇게 쥐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엄지 손가락을 바깥으로 쥐는 사람 있고 엄지 손가락을 안으로 쥐는 경우 있어. 안으로 쥐어 보세요. 안으로. 예, 이렇게 안으로 쥐며 이거 펴 보실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중내예요. 아. 그리고 이 대뇌가 딱 가리면서 안 보이죠. 우리 예. 시선. 그래서 이 바깥으로 뇌에 이 바깥으로 이렇게 뇌에 그 줄기들이 있어요. 예, 예. 이렇게 예, 그래서이 바깥에 있는데 이앞면에 있는 것을 전두엽 그러죠. 예, 예.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게 중뇌, 가운데 뇌다 이래요. 그래서 뇌는 바깥에 있는 뇌는 사고를 담당하죠. 판단을 하고 정보를 모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육을 하고 어 기업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런데 가족 간에나 이런 공포나 불안, 이런 감정과 연결된 것은 어디서 다루는 거예요? 중내에서 다루어요. 네. 이 중내에서 감정의 뇌라고 해서 여기서 다룬다. 그러면 호흡은 어디서 관장할까요? 호흡은? 아, 손에. 여기 보세요. 예, 예,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줘봐요. 그러면 여기 손에, 뭐라고요? 손에. 손해. 이 손에가 생명을 담당해요. 이게 숨을 마시고 숨을 내쉬는 게 멈추면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생명현상이 단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뭘 담당 하냐면은 호흡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손뇌라고 그런다 그러면 손뇌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우리 뇌에서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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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서는 이게 뭐라고 해요 네. 대뇌 가운데가 중뇌 여기 아래가 손뇌이 밑에가 등뼈 아, 예. <laughs> 뼈 등뼈예요 그러면 소뇌는 어디에? 등뼈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아, 요 뒤쪽 목털미요 아, 목을 만져봐요. 예, 요 뒤쪽. 그래서 이 소뇌를 그 후뇌라고도 불러요. 뒤쪽에 있는 뇌다. 그러면 수이 소뇌가 손상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소뇌가 손상을 입으면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네, 생명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 그리고 네, 호흡 조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관장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소에서 네.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 그러면은 이 호흡이 대뇌에서 이, 판단하면 이 안에 시상하부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중뇌에 전달이 돼요. 이 가운데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중뇌의 변연계라고 하는데 전달이 되고, 이 변연계에 의해서 소뇌로 가고 소뇌에서 전체 몸 전체로 이 등뼈로 해서 몸 전신경계로 이렇게 퍼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우울할 때 어떻게 한다? 숨을 크게 들어마시고.

예, 근데 거기서 호흡을 관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laughs>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예, 스트레스 호르몬은 머리로 판단을 해요. 위기다, 힘들다, 두렵다, 공포다. 이런 것들이 머리로 판단하면 이중내에예예그 예예예그 편도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공포감을 느껴.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생쥐 실험을 해서 이 편도체를 제거해버리면 공포와 두려움 감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위협적인 상황에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거 제거된 생쥐들은 공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을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도망을 가는 이유는 이제 여기에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아드레날린, 네, 아드레날린. 이 호르몬이 제공이 되면서 갑자기 감정이 폭발하죠. 예 네. 그러면 이게 호르몬이 증가, 이 아드레날린이 증가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드레. 라린이 되버리는 네.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 호흡이 가빠져요. 네, 제일 먼저 호흡이 가빠지고 그 다음에 심장이 벌렁벌렁 해지죠. 이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경험한 거니까 잘 알죠. 또 어떻게 돼요?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몸에서 열이 나고 그 다음에 몸이 뜨거워지고 땀이 나죠.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이 뛰고, 어 그렇죠. 그리고 몸에 열이 나고, 호흡이 가빠져요. 산소 공급량을 필요로 하고 혈액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심장이 박동을 해서 온 몸으로 혈액을 공급해 줘야 돼왜 해주냐 간이라든가 근육에 있는 포도당들을 그 끄집어 와 가지고 어 근육에 영양 공급을 해 줘야 돼 그래야 주먹을 쥐고 싸울 준비를 할수 있어 어. 에. 감히 그래 그러면서 싸울 준비를 해요 그러면 주먹에 힘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육에 영양 공급이 돼야 네.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너무 자주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어. 너무 자주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스트레스 받죠? 아, 직장 내에서 받죠. 직장 내에서 그 동료 직원들 상사와 아래 직원 간의 갈등 그러면 스트레스 받죠.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받아요? 집에서 받죠. 집에서는 어떻게 받아요? 애들 때문에 그렇고, 남편과 아내하고도 그렇고. 아, 애가 맨날 게임에 빠지고 공부를 안 하니까 엄마가 속이 타요. 아이, 저 녀석이 어떻게 하려고 공부를 안 할까? 내 경험에 의하면 공부를 해야 그, 그나마 잘 사는 것 같은데, 아이고, 왜 저래? 하면서 막 화가 나고. 그러면서 뭐죠? 또 어디서 스트레스 받아요?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것은 이 대뇌가 생각이 막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잖아요. 이 대뇌가 어떻게 해요? 계속 생각을 해. 아유 왜 그러지? 자책도 하고. 아그 녀석 왜 그래? 이렇게 생각도 하고. 다음에 만나기만 해봐라. 나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이대인가요 생각을 계속해요. 대인가 계속 생각을 할 때마다 어때요? 어드레날린 뭘 분비한다고? 어드레날린을 분비해. 그리고 옛날 조선 시대 같으면 몰랐을 텐데 인터넷에 보면 어때요? 인터넷 보면 어때요? 뉴스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 뭐 경기가 어떻다 땅값이 어, 어, 뭐 올랐다? 에? 뭐 실업률이 어떻다? 그러면은 그걸 몰랐을 때는 마음이 괜찮았는데, 그런 정보들이 정보화 사회라고 그랬어 고려나 조선시대 때는 이런 자극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극을 받아. 누가 받아요? 이 뇌가 받는다이 말이에요. 뇌가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드레라린. 예.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드레라린이 분비가 된다, 이거. 이게 분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 각성 상태가 돼서 흥분이 돼요. 그래서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이 빨라지고, 머리는 복잡해지고, 잠은 울지 않고, 예. 그리고 뭔가 일어날 것 같고,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다, 이 말. 너무너무, 어떻다고요?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는 방안은 뭐예요? 아, 여기서 방금 들었어. 오전 시간에, <laughs> 지난 시간에 호흡 명상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호흡 명상 하기 전에는 뭐 했어요? 술 마시러 가고, 노래 부르러 가고, 또 어디 갔어요? 여행 가고, 수다 떨고, 좋다는 것을 다 먹으러 다니고, <laughs>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예요? 코로나. 아 <laughs> 네. 코로나가 이렇게 널리 유행하면서 우리는 집안에 방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아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네요. 이럴 때할수 있는 게 명상이다. 어. 그리고 여러 가지 명상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게 호흡 명상이다. 호흡 명상이다. 왜냐하면 호흡은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숨 네. 예. 명상하려면 숨으로 가야죠. 네. 예. 그다음에 뭔 도구를 쓰려면 미술을 한다, 음악을 한다 그러면 그걸 틀어놔야 되잖아요. 네. 근데 호흡 명상은 어때요? 내가 원하면 할수 즉각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흡 명상이 접근성이 아주 우수하고 효과가 좋다. 그래서 호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러면 온몸이 팽창 돼요. 내쉬고, 다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러면 온몸이 안정이 되고 이 안정감이 온전 신경 세포를 따라서 뇌에 전달이 돼요. 그러면서 이이 뭐죠 중뇌의 감정 뇌가 조용해져요. 감정 뇌가 조용해지니까 그 위에 있는 머리도 예, 네, 생각이 이제 잦아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온몸으로 등뼈의 신경세포들이 안정이 되고 이게 손해를 거쳐서 중뇌 대뇌로 전달이 돼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차분해지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그 아까 설명하기를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설명했어요. 자율신경계가 항진 현상이 오면 자율신경계 부조화를 신경과에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자율신경계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어요? 교감신경계. 예, 심퍼 셋팅 널브라간데 교감신경계가 있고, 다른 하나가 부교감신경계가 있어요. 교감신경계는 뉴스에서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하면은 이 거기에 교감을 해. 그래갖고 뇌가 판단을 해. 그래가지고 감정이 일어나. 그러면서 손에 조절하는 호흡이 거칠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다시 한번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러면 허파가 팽창을 해요. 행경막이 있어요. 숨 들어 마시면 횡격막이 앞으로 내려가죠. 숨을 들어마시고 내쉬며 횡격막이 수축이 돼. 이게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위장염을 일으키고 소화 불량이잖아요. 그런데 이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위 운동도 시켜줘요. 그래서 소화도 잘 되면서 횡격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러면 허파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신경 이게 신경이 전달돼서 이 뇌에 전달이 돼요 그러면서 자율신경계 가운데 부교감신경계가 있어요 교감신경계는 호랑이가 오면 무서워서 긴장을 바깥 대상에 교감을 하거든 반응을 하는 신경계예요. 교감신경계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TV를 보고, TV를 보더라도 계속 안 좋은 소식을 계속 받잖아요. 근데 BTN은 괜찮아요. 좋은 소식만 받으니까.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을 계속 받으면 그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가지고 계속해서 근육과 간에 저장된, 창고에 저장된 에너지를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계속 이렇게 현대인들이 사니까 어때요 피곤하죠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눈이 피곤하고 힘들고 휴식을 필요로 해요 그럼 휴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호흡을 하면 허파가 자극을 받아서 이게 교감 신경계가 아닌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줘 음. 앞에가 심퍼세트인 교감하다 이런 뜻인데 앞에가 패러가 붙거든. P-A-R-A. 패러가 붙어가지고, 패러는 그 이렇게 반대로 해준다. 이 말이. 아,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계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음, 휴식을 취하게 해줘. 그러니까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생기면 휴식을 못 취해. 그리고 이 자율신경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호흡 명상을 해야 돼. 호흡 명상은 허파 운동이거든. 그러면은 이게 안정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명상하다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잘 줘라. 음. <laughs> 응. 근데 좋는게 당연해. 왜 그러죠? 자율신경계인 반대인 부교감신경, 어, 어, 어. 패러심퍼스트기잖아요 부교감 신경계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졸게 만들어. 네. 사람을 졸게 만들어. 그런데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들떠 있잖아요. 그러면 잠을 못 이루죠. 사업이 잘안 되면 어때요? 잠이 안 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되니까 막 실업자들이 늘어나. 그러니까 잠이 안 와라. 그러면 이제 마약이라든가 약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억지로 자야 되니까. 그래서 수면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호흡 명상을 해 보면 자 제가 상담을 해 보니까 잠을 못 이루는 분이 계셨어요. 근신 걱정이 많아서 자식한테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잠을 못자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뭘 가르쳐 드렸어요? 호흡 명상 아 오늘 주제가 호흡 명상이니까 호흡 명상을 가르쳐 주니까 아들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아들이 술 먹고 길바닥에 쓰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교통사고났나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생기나 극신 걱정이 많아 이 노모가 그래서 잠을 못 자는데 아들이 들어야 잠을 나자. 아들이 들어 나하고는 신발장 확인을 해요. 그래서 잠을 못 자. 그런데 호흡 명상을 하면 어떻다고요? 졸음이 잘 와. 예. 네. 우리 스님들도 안았다 하면 졸은 분이 계셔 근데 Parasympathetic 그 nerve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돼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세드신 보살님은 호흡 명상을 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졸음이 와 아유 꼬박꼬박 이렇게 졸아 그러면서 아들 신발은 보이나 안 보이나 그런데, 에이, 졸, 졸음이 오니까, 에이, 오겠지 하면서, 어느새 잠들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호흡 명상을 하면, 휴식을, 휴식을 못한 사람에게 강제로 휴식을 하게 해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호흡 명상이 잘안 돼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에이, 잘안 되더라도 호흡 명상을 꾸준히 하면 잠을 잘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분노하거나 슬프거나 우울할 때 마음이 안절부절할 때 어디로 돌아오라? 호흡으로 돌아오라. 물론 그럴수록 더잘안될 수가 있어. 그렇긴 하지만 평소에 계속 호흡하는 걸 연습을 해두면 오래 안 가서 안정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호흡 명상을 이제 우리들은 앵커링이라고도 이제 불러요 앵커 하는 것은 다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닷을 내리다 배가 사업을 위해서 오대양을 떠돌아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오고 싶으면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항구로 돌아오죠 그럴 때 닷을 내리죠 여러분들도 마음이 심란하고 생각이 많고 또 돌아다니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살아야지 하면서 아들 녀석은 언제 돌아오지. 아이고 아들은 왜 공부는 않고 맨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는 거야. 이런 근심 걱정이 많으면 이 대양을 또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 이럴 때 어디로 돌아오라? 호흡으로 돌아오면 앵커링 됐다 그래요. 닷을 내렸다. 그래서 그렇게도 비유하고, 또한 가지 비유는 베이스 캠프라고도 불러요. 저는 베이스 캠프라는 말을 잘 써요. 따라해 볼래요.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 네. 베이스 캠프는 언제 설치하냐면, 은히말리아를 정복할 때 베이스 캠프를 하죠. 그런데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안전을 취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다시 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 우리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가 돼야 된다? 호흡이 돼야 된다. 오케이? 예, 예. 호흡으로 돌아오면 풍랑도 피할 수 있고 눈 사태도 피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그래서 호흡이로 돌아오시면 돼. 또 우리는 세 번째 비유, 호흡 명상을 뭐라고 하냐? 첫 번째 a n 링 i n g 두 번째 base camp, 세 번째는 안전한 공간, 세, 에, safe space, 안전한 safe, 안전한 공간이다 어릴 때 안전한 공간은 어디일까요? 엄마 품이죠. 힘들고 어려우면 엄마한테 달려가고 엄마의 품에 안기면 어때요? 포근하고 안전하죠. 사람마다 그런 안전한 공간이 있어야 돼. 그런데 어릴 때 안전한 공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불안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런데 엄마가 그때 뭐 그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엄마가 개인적 사정으로 잘 케어링을 안된 경우는 이 호흡의 안정이 없어. 그러니까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야 돼. 심리적으로 항상 불안한 사람은 안전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전한 공간은 어디서 경험해요? 가족이죠. 가족과 함께 할때 안전함을 느끼죠. 그러면 호흡 명상을 그러니까 뭐 좋다고만 하는데 한번 호흡 명상을 한번 뭐 한다? 한번 해보자. 아 그런데 음 호흡 명상을 아까 했던 부정감번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 한다? 호흡 명상을 해볼게요.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자세를 잡고, 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봐요. 아, 처음에 부정감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호흡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저를 따라와 주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 대상을 마음 속으로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살까? 손바닥, 몸털, 손톱, 발톱, 뼈, 이것은 더럽다. 허파, 심장, 위, 쓸개 작은 창자 큰 창자 이것은 더럽다 침 가래 땀 걸음 오줌 똥, 이것은 더럽다. 머리, 어깨, 몸통, 아랫배, 손발, 이런 것들은. 다 더럽다. 지금 기분 어떤가요? 그 기분을 알아차림하세요. 이번에는 호흡 명상할게요.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어요. 다시 한번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을 내쉴 때 날숨, 숨을 들어 마실 때 들숨이라고 알아차리 마세요. 숨이 길면 길다고, 숨이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림합니다. 이번에는 숨이 들어오면 팽창, 숨이 나가면 수축을 느껴요. 숨이 들어오면 몸이 팽창하고 풍선처럼, 숨이 나가면 풍선이 수축된 것처럼 알아차림합니다. 몸에서 긴장과 열기를 내려놓고, 분명하게 숨이 들어온 것을 알고, 분명하게 숨이 나가는 것을 알고,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쉽니다. 지금 기분 어떤가요? 부정관법을 했을 때 기분하고 호흡 명상을 했을 때 기분이 어떤지 느껴봐요. 자, 눈을 뜨고 자, 몸을 좌우로 흔들흔들하시고 그리고 두 손을 비비셔서 네, 눈에 마사지 하세요. 자, 어깨도 풀어 주시고 부정관법 했을 때 하고 호흡 명상을 했을 때 비교를 해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부정 명상을 했을 때는요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예, 예. 호흡 명상을 하니까 예, 좀 마음도 차분해지고 눈도 맑아지고 그리고 내도 굉장히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laughs> 부정관법을 하면 내 몸이 더럽다고 관찰하니까 굉장히 혐오스럽고 불쾌하고 마음이 답답했다. 그런데 호흡 명상을 하니까 아까 전에도 쫙 내려가는 것 같고 기분이 편안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다. 아. 이런 것에 동의하시면 손 들어봐요. 음,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동의고 부정관법은 굉장히 힘들게 하고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나를 굉장히 더럽다고 여기니까 아주 불쾌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음, 거 대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하니 편안하게 할수 있는 명상, 그리고 뭐죠? 받아들일 수 있는 명상, 그리고 긍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명상. 아니, 명상을 하면서 불편해하고 답답하게 하면서 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편안하고 긍정적이고 머리는 맑아지고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머리가 맑아지고 긍정적 경험을 하면서 하는 명상을 해야 지속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명상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뜻에서 호흡 명상을 제시했고 그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뭘 우리는 해왔다? 호흡 명상을 해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 당시에 그랬고 오늘날은 어떨까? 부처님 당시에 수행승도 수행하시는 분들도 부정관법을 할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자살을 하고 힘들어 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 봤더니 부정관법을 하면 (23명) 가운데 (20명이) 어떻다 아따 참 부정적이다 힘들다 그런데 (3명은) 어 부정관법 나아가 도움 받았다. 그리고 뭐 했다? 부정관법인 탐착을 끊게 만들었다. 아, 이런 분이 세분 있었고, 나머지 20명은 어떻게 했다? 아, 힘들고, 혐오스럽고,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했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반면에, 저기 보시면, 칠판 보시면 19명은 어때요? 호흡명상에서 19명은 긍정적인 느낌이었다. 아참 좋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가 맑아졌다. 맑아졌다. 호흡을 하면 산소 공급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밖에서 들어오는 이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몇 퍼센트 정도가 될것 같아요. 이 공기 중에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들어올 때 어떨 것 같아요? 아, 20% 미만이랍니다. 한 18%. 네. 그래서 머리가 맑아진 이유는 뭐예요? 호흡을 하면? 산소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호흡 명상을 하고 나면 상쾌하고 맑아진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고, 그래서 호흡 명상을 이제 한다는 건데 저기 표를 보면 1 9홉 분은 상당하게 긍정적이었다. 아 그리고 네 명은 호흡 명상이 집중도 안 되고 처음이라 보니까 좀 산만하고 그 뭐죠 호흡을 안타가니까 막 호흡이 곧, 뭐, 엉켜가지고 불편했다. 아 이런 사람이 네 사람. 그런데 나머지 1 9 명은 아주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반응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그러면 왜 부정관법은 불편하게 느끼고 호흡명상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까? 그 이유를 제가 보니까, 부정관법은 개수가 너무 많아. 허파니, 머리니, 손톱이니 너무 개수가 많아서 집중력을 흐트러 놓고, 그 다음에 허파니 쓸개니 간이니 창자니 이걸 내가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없어. 그런데 호흡은 어때요? 직접적으로 몸으로 느끼니까 훨씬 집중력을 강화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몸이 더럽다고 하니까 나를 부인하니까 기분이 나빠져. <laughs> 그런데 호흡 명상은 호흡에만 집중하니까, 같이 어, 판단을 멈추니까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왜 호흡 명상인가? 어, 그것은 현장에서 실험을 해봐도 그 증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생리학적인 측면에 봐서도 그렇고, 우리 뇌과학의 입장에 봐서도 호흡이 집중이 좋고, 그 다음에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고, 특히 스트레스 관리에 호흡 명상이, 음, 특효약이다. 그래서 저는 불안, 우울, 분노, 스트레스로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분들한테, 예, 약도 드셔도 괜찮지만, 약 먹듯이 뭐 하셔라? 호흡 명상을 해라.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못하면 출근길에 하시고, 퇴근길에 하시고, 그리고 지하철 탈 때도 하고, 순간순간, 오래 한 해도 된다. 1분만. 아, 순간순간, 뭐 해라? 호흡 명상을 해라. 자, 호흡 명상 하면서 2교시 마칠게요. 자, 해봐. 따라 해봐요. 내쉬고. 내쉬고, 내쉬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